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인 목상고등학교가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3년이나 늦춰졌지만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동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20년 6월 목포상업전수학교로 문을 연 목포상고.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 유학 올 정도로 전국의 명문 상업고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무소유의 법정스님, 교보생명 신용호, 보혜 양조 임강행, 작곡가 손석우 등 각 분야에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3년간의 기다림 끝에 맞이한 지각 100주년 기념식에 동문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그 하해와 용서, 이것으로서 통합을, 국민 통합을 이루신 분이고, 또 막고 무소유와 막고 향기롭게를 실천하신 법정 스님 배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분만으로도 저희들은 대자긍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목상고 학생들은 1960년 4.19 혁명 시위와 1965년 한일협정 반대 투쟁 등 역사의 현장에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2001년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목포 상고에서 목상 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이름은 바뀌었지만 선배 동문에 대한 후배들의 자부심만은 여전합니다. 입학하고 나서 이런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제 선배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알면 알수록 목상고등학교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깊어지고 있었고 목상고등학교에서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김대중 대통령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익혔을 목포상고.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맞아 후광 김대중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